네, TVN 차차차 2부 여러분 문을 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취업 최우선주의를 넘어 취업 품격주의를 지향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TVN 차차차 2부는요. 또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또 차차차 라이브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요. 당신만 사랑해의 조수경 씨 그리고 착한 사람의 남준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나가시는 도로 상황, 교통 제보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래요.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 제보는 수신자 부담 080-450-8000번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부산 전화 621-9490번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0949 문자로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쏜다 사연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매일매일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요. 치킨 12마리 그냥 한 분께 이렇게 몰아서 드리죠. 아우 탐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아, 문자 참여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샵0949 활짝 열어두고요. 지나가시는 도로 상황 수신자보다 무료 제보 전화 080-450-8000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차차 라이브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죠. 차차차 라이브 쇼! 깜짝이야. 네. 가수들과의 즐거운 데이트 차차차 라이브 쇼.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해가지고 네. 우리 조수경 씨 깜짝 놀라셨네요. 깜짝이야. 네네. 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세요. 당신만 사랑해 조수경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경입니다. 네 그리고 착한 네. 사람의 남준 씨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조수경 씨 남준 씨와 함께 2부 쭉 이어 나갈 텐데. 네네. 일단 두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하다는. 아. 그동안 당신만 사랑해 사랑의 불꽃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신곡 준비하느라 한 1년 세월이 지났어요. 예, 네, 그러느라고 이번에 좀 뜸하게 찾아뵙죠?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 전화 연결은 그래도 중간에 그랬죠. 했잖아요. 아, 맞다. 운동하고 네네. 계신다면서. 아, 맞습니다. 바람소리 슉슉 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지 더 건강해지시고. 지금 네. 네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계시는데. 네. 아, 컨셉이 이 바지가 맞기 때문에. 어우, 굉장히 네. 몸매 관리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헤어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썼어요. 네. 우리 남준 씨도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오랫동안 이 음반 생각 작업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큰 맘 먹고 이번에 음반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 해서 네. 지금 용기 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조수경 씨, 남준 씨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금방도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원래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그 남준 씨 곡을 네. 작곡하신 그 선생님이 예. 저랑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네요. 아. 같은 라이브 카페에서 라이브를 네. 오랫동안 같이 하던 선배님이세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선배님이 내 곡을 한번 들어봐라. 노래를 참 잘 불렀다 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에 우리 같이 합시다. 묻어가. 내가 묻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한 척하죠. 네. 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 용기도 많이 얻고 그동안에 많이 의기소침했었는데 네. 해도 되겠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셨죠? 네. 그러시군요. 아픈데를 또. 예, 아예 못 가신 게 아니고 안 가신. 그런 걸로. 예. 아니 우리 조수경 씨, 남준 씨 또 한 시간 동안 우리 2부 이어가면서 네. 좋은 이야기 또 노래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신속하고 정확한 5분 교통정보 듣고 이어갈게요. 교통정보 상황실입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이 시각 시내도로 위로 대부분 구간 흐름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충렬대로는 안락 지하차도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구간 정체로 지나고 있고요. 마조는 만덕대로 따라 동래 쪽으로 구간 교차로 통과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동서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주례 나들목 일대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진양 나들목 합류 지점에서 살짝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진구 중앙대로는 주디스테화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소통 잘 되고 있고요. 광무교에서 범내골 교차로 일대로도 소통 원활합니다. 현재 번용로 도심과 외곽 가는 길 양방향 한흐름에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해운대로 주변으로도 정체 불편 없이 전구간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차차차 라이브쇼. 자, 오늘 이 라이브로 노래를 쭉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조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기타리스트 그렇죠. 있잖아요. 클래식 기타도 치시고. 맞습니다. 한 40여 년을 예, 쳐왔는데 연주를 하면서 생활했던 그 전에는 기타가 참 컸어요. 네. 근데 이제는 컸지만 지금 점점 더 저보다 기타가 더 커지는 제가 이제 줄어드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렇게 기타가 큰 거야? 점점 더. 네, 죽겠어요. 무려 40년간 기타를 네. 치셨다. 하긴 조기 교육이 워낙이 붐이니까 한 2살 네. 정도부터. 어머, 한 살 반. 도울 때 기타를 잡으셨구나. 그럼요. 네. 베이비 기타부터. 오늘 네네. 그 실력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신곡도 아까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노래도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네. 우리 조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방송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예, 제가 서울에서 하고 있죠. 한 우리 제가 아마 친정으로 알고 교통방송을 네. 그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으로 계속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입담이면 입담. 아닙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그래요. 네. 우리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음반을 내고 네. 음악 활동을 시작하신 것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이야, 네. 그렇군요. 그럼 네. 아직까지는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네네. 도저히 더 이상 가면은 안 되겠다. 그냥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기회가 없겠다. 네, 그걸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수경 씨인데요. 네네. 출구를 찾아주셨죠. 출구. 예. 네, 솔직히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아니 그 컨셉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준 씨가 굉장히 지금 중후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근데 그 한 살 반부터 기타를 잡으시는 그렇죠. 조수경 네. 씨에게 네. 선배님 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살짝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왜 그런 이름은 목포 가수예요. 우리 남준 씨가 예. 남진 선배님의 이름 비슷하고 네. 그 외모는 나훈아 선배님 포스가 나온. 맞아요. 이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클스 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남준 씨 본명인가요? 아닙니다. 예명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 음반 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까 네.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름도 바꾸고 예. 네, 주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얘기 나왔지만 남진 씨랑도 좀 비슷하고 예, 그렇죠. 예. 근데 또 외모를 보니까 나훈아 씨 비슷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본의 아니게 제 본명도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조수경 씨는 참 너무 이쁜데요. 네. 조순덕이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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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요명 감독님 웃으시네요. 이제 지금 빵 터지시네. 우연치 않게 병원에 네. 한번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순덕이가 누구래요? 아니 근데 병원에 같이 우연히 갔는데 예. 차트에 안 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좀 많이 네. 왜냐면 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네. 주변 분들한테 네. 나 내 이름 뭐야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네. 말을 했다가 어디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네. 하셨는데 저도 그분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에 늘 제 지인이 찾아올 때마다 병원을 뱅뱅 돌아요. 네? 조순덕 씨 찾으러 왔는데 없다고.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조수경 씨 찾으러 왔다고. 네. 그래요. 이름이 얽힌 이야기.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감하는 그런 분들, 씩 웃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KTX 타고 부산역에서 여기 오는데 이 기사님 성함이 이일준님이시더라고요. 예. 이 성함이 예.
좀 독특하셨어요. 예. 박일준 씨랑도. 예, 예.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되네요. 맞아요. 너무 친절하게 내려주셨어요. 네. 그런 만큼 우리 또 남준 씨도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채소자 라이브 쇼 우리 먼저 그 조수경 씨의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나 혼자 왜 기다려? 나 혼자 왜 기다려? 네, 첫 라이브입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나 혼자 왜 기다려? 일단 그 노래 듣기 전에 네. 이 노래 설명도 좀 해주시죠. 정풍송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네. 여섯 곡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저랑 잘 맞겠다고 타이틀로 정해서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어릴 때 조선시대 때, 뭐, 요때는, 그때 여인 생각하면 많이 기다려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안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아. 네. 기다리지 않고 간다. 이거를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나 혼자 왜 기다려가 억울해가지고 나 혼자 왜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나 혼자 네. 왜 기다려 그럼요.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감상 포인트 잡았으니까 박수를 네. 청해 듣겠습니다. 나 혼자 왜 기다려 그날의 만남 무언가 할 수 없는 설렘 속에 사랑이 시작되고 행복에 취해 온 세상 무지개였는데 그 언제부터인가 그대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지며 전화벨 소리마저 뜸해지더니 만날 수 TVN 차차차에서 첫 라이브 떨렸어요. 가사 잊어버릴까봐. 네. 아니 그런데 네. 항상 들을 때마다 또 느끼는 거지만 네. 조수경 씨 라이브 정말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라이브의 여왕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 포크송 부르시면서 네. 방송도 그렇고 그렇죠.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포크송으로 노래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네. 해왔는데 요즘에 제가 똑같이 신곡을 내면서 작업한 게 있어요. 디스코 메들리.
휴게소에 아. 쫙 깔렸습니다. 네. 어머어머 어, 네. 이렇게 또 깨알같이 홍보. 네네. 아 역시 이 방송을 아시는 분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준 씨, 네. 조수경 씨에게 선배님 선배님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노하우들 네, 잘 배우겠습니다. 다 전수 네, 받아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잠시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 정보 듣고 이어갈게요.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황호동 리포터. 네,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에서 진영휴게소 지나는 4차로에서는 시설물 설치 작업 중에 있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는 김해터널 부근 4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내서 분기점에서 서마산 나들목 쪽으로 작업 구간 살펴지고요. 반대 산인 쪽으로는 전구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 지선 대동 방향으로 양산 분기점에서 남양산 나들목 쪽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더 지나 물금 나들목에서 대동 1터널 쪽으로 제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울산 분기점에서부터 온양 나들목 쪽으로도 원활하고요. 더 지나 동부산 나들목에서 해운대 송정 나들목 쪽으로도 긴 구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부산지방기상청입니다. 위호진 리포터. 네, 하루 사이에 기온이 7도가량이나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동안 부산의 기온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추위가 더 매서워집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풀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주춤하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야, 아무도 없겠지?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따뜻한 해봐라 요렇게 습관 정리는 안 돼요. 종이백, 유리병, 페트병은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종이랑 종이팩은 달라요. 종이와 종이팩은 반드시 따로 모아주세요. 페트병은 뚜껑을 빼서 모으고 유리병 속에는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물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버려주세요. 아저씨, 혹시 무단투기?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안녕하세요, 배지원입니다. 오늘은 편리한 부탄캔 안전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조리 중에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거나 가열시키는 것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크기의 조리기구를 사용하시고 알루미늄 포일 사용은 금지하셔야 안전합니다. 사용 후에는 부탄캔을 분리하셔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스 안전은 행복이니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세계 많은 대도시들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발전 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매년 승용차가 4만 대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증가율에 비해 도로율을 1% 올리는 데는 약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해 주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과 건강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며 비용은 절약됩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나갑시다. 네, 오늘 차차차 라이브 쇼 조수경 씨, 남준 씨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수경 씨. 네. 아까 제가 그 뭐 기타리스트다, 그리고 그렇죠. 포크송 가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기타,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랑! 이것만으로도, 어머머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콧소리 한 15너치만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랑 사랑의 괴
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네. 네, 이제 콧소리는 살짝 빠졌어요. 네. 야, 정말 너무 멋지네요. 서울이 추억사요, 사실. 예, 예. 오늘 한파주의보가 있었잖아요. 네. 부산,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친구들한테 부산은 따뜻할 거야. 겉옷 안 가져가도 돼. 그죠, 쉽죠? 딱 내려오는데, 어머.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 이 노래가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또 기타 멋진 또 실력 함께 네. 살짝 엿봤고요. 네. 어 이번에 우리 남준 씨 네. 이 역시 따끈따끈한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활동하신 지 두 달, 네. 세 달밖에 되지 네. 않으셨으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세상 살다 보면 주위에 알들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좀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주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네. 위로가 되고 그럴 때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좀 잡아주는 노래. 아,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 사람. 그 사람 착한 사람 남준. 네, 네. 박수로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아 네 못난 사람아 열길 물속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믿지 말어 누굴 믿어 믿지 말어 누굴 믿어 소리 없이 우는 내 진정 나
관리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운대나? 네. 한 잔 어, 역시 이 착한 야.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 곡인 것 같아요. 야. 아니 바로 이게 한 잔이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하면 회가 아주 떠오르고 네. 와. 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근데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고 어 그리고 그 우리 조수경 씨께서 네. 아, 좀 실력 있는 후배다. 그렇죠. 드디어 발견했다 하는 이유가 확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느낌 오셨어요? 느낌이 왔어요. 예, 맞아요. 예. 정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약간 비성이기도 해요. 네. 그 목소리 컬러가 좀 예쁜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래가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을 아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모랑 완전 분위기 틀리죠. 네. 아, 외모랑 이거? 분위기가 틀리다. 근데 네. 제가 지금 앨범을 네. 여기 사진을 어. 봤는데 또 앨범의 사진은 훨씬 앨범이 더 젊어 보이세요. 왜냐하면 수염도 지금 없고. 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네, 보이는 그, 라디오면 제가 좀 불리합니다. 네, 굉장히 그냥. 그 신뢰감이 가는 그 정치인의 포스를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대기업 회장님의 그럼요, 그런 느낌을 배지 하나 이렇게 딱 어, 예, 어, 보이면서 네. 아, 착한 사람 네. 또 많은 분들 사랑을 받는 곡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활동 이제 한참 스타트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열심히 네. 하실 텐데 뭔가 좀 네. 얼떨떨 하기도 하고 느낌들이 그렇죠, 다를 얼떨떨하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반응이 좋고 선배님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네. 이끌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힘이 어, 나고 이제 제가 선배님 어. 40개이라고 그러는데 날개가 날라고 자꾸 아픈 것 같아. 뒤쪽이. 아 그렇죠. 아, 날개가 날려고. 아 천사다. 어깨가. 아 천사래요 저보고. 어, 아. 날개가 돌. 자꾸 이게 40개냐고 자꾸 아프다고 네, 그러는데. 네. 날개가 여기서 생기려고 그런데.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힘을 그 주세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보고 날개 없 날개만 없다고 하길래 제가 천사냐고 했던 거 아니 벌레 이런. 갑자기 야, 애벌레. 네, 갑자기 그 유머가 떠오르면서 야. 아, 이 썰렁하니 역시 네. 겨울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이어집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라비입니다. 너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니까 What did you do yesterday? 2017년 11월 한 달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을 개최합니다. 경주를 해외에 홍보하고 동남아 관광객을 몰려오게 합니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국경을 높입니다.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립니다. 부산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를 위한 TVN 교통안전 캠페인. 도로에 나가보시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게 하는 차량 때문에 짜증이 나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조금 급한 마음에 뒷차량이 양보해 주겠지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게 만듭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등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켜야 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 켜기,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깜빡이 켜기,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TVN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취업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편견 없는 채용을 말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온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김양애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충렬대로 작업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동래 고등학교 구간 양방향으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락교차로에서 동래 고등학교 지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시간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민항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도 지체 보이고 있고요.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두 번 정도 받겠습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는 도심 방면으로 원동 라들목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정상 속도 내고 있고요. 외곽 방면은 대연 터널에서 광안 터널 쪽으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수영 터널 지나서 망미나들목 내려서는데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면은 진양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또 도심 방면은 학장 나들목 이전 지점부터 주례 쪽으로 지정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황령대로는 문전교차로에서 황령터널 지나는데 무리 없이 이동하겠고요. 또 수영로 대연사거리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네, 시간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언양 분기점 2차로에서 시설물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경주휴게소 부근에서 활천 2차로에서는 노면 보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은 창원 쪽으로 내서 분기점에서 서마산 나들목 쪽으로도 작업 구간들 살펴지고요. 반대 산림 방향으로 지금 전구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선지선 대동 쪽으로 양산 분기점에서 남양산 나들목 쪽으로 이동량 꾸준하게 지나고 있고요. 더 지나 물금 나들목에서 대도 1터널 방향으로도 소통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 사형교로 지나서 언양 분기점 닫기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반대쪽으로는 언양 분기점에서 사형교 쪽으로 속도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울산 분기점에서부터 언양 나들목 쪽으로 원활하고요. 더 지나 동부산 나들목에서 해운대 송정 나들목 쪽으로 긴 구간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사님. 기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기사님 운전 진짜 최고. 장시간 외롭게 운전하는 기사님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이 인천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해피버스데이 캠페인입니다. 하차벨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시민들이 직접 녹음한 응원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이 작은 변화로 기사님들 하루에 웃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인천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Always 인천. 2017 대한민국 스마트 공항전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내 최초로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공항 관련 신기술, 정보, 제품 전시, 전문가 컨퍼런스와 공항 및 항공 관련 채용 설명회, 매일 추첨을 통한 에어부산 항공권 경품 이벤트, 스마트 공항의 모든 정보와 체험까지. 대한민국 공항 산업이 부산에서 세계로 비상합니다. 2017 대한민국 스마트 공항전.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TBN 부산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네, TBN 차차차 라이브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조수경 씨, 남준 씨, 정말 그 조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40여 년 정도 음악 그런 그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타까지 다 쳐서. 네네. 네네.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네, 그렇죠. 이제 후배, 새내기 후배라고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한. 네. 나이는 있으나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결혼 안 한을 강조해야 된다고. 이제 이 방송 들으신 여성분들께서 네. 연락이 많이 오실 것 같은 착한 네,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게 방금 하신 데마다 문자를 1866 님께서 이제 광안리에서 네. 회 한 접시 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문자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께 또 그 실력, 노래, 또 이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달리셔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준 씨 라이브 한 곡 더 네. 청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천년화라고 네. 석준 선배님께서 부르셨어요. 아, 천년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로 또 그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년화. 네. 네.
그 발산을 또 해주시네요. 그러게요. 오. 우리 남준 씨가 사실은 네. 그저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가 발인이셨고 그래서 사실 방송하기에 좀 무리수가 아닌 거랬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마 네. 어머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또 그런 아픔이고 또 노래 부르실 때마다 이제 생각이 더 많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천년아 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짝 들렸어요. 네.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우 우리 아들 그렇게 소원하던 가수가 됐구나. 활동하는구나. 내가 잘 이렇게 지켜볼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수경 씨의 라이브 또 한 곡 더 이어서 듣도록 그럼요. 할 텐데요. 당신만 사랑해. 이 곡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당신만 사랑해라는 곡은 서로 부부가 됐던 남이 됐던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당신만 사랑한다고 외치고 또 나갔다 들어왔을 때라도 수고했다고 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예쁘게 불러주면 좋은 그런 곡이기도 해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시작을 하면서 좀 칭찬도 좀 서로에게 좀 하고 나 자신에게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계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이 노래는요. 날씨가 춥잖아요. 박수도 함께 하시고 얼쑤 그러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얼쑤 어르신 같으신데 나만
사연 챙겨주시고 네. 차차차 챙겨주시고 아유 뒷부분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제 거요? 이름도 넣어주셨을 텐데 아, 다시 고태연 최고야. 가만있어봐. 다음 주 스케줄 좀 어때요? 아, 맞아.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또 차차차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생동감이 있고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남준 씨. 네.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 열심히 시작을 하시는데 좋아서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흥얼거릴 때랑 데뷔를 하고 나니까는 어떤 점이 많이 아, 다른 그렇죠. 것 같은가요? 쉽게 말해서 프로 데뷔였다고 그러죠. 예. 그게 좀 프로는 이게 걱정을 안 끼쳐야 되고 네. 아마추어 때는 그냥 제 멋대로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걱정을 주위에 듣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이 걱정을 네. 안 해야 되는데 예. 긴장하고 막 이렇게 듣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옆에 우리 조수경 선배님께서 네.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놀랐어요. 예. 아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고 그냥 노래했거든요.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왜냐하면 우리 조수경 씨는 굉장히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흔히 네. 말하는 겁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아, 참. 네. 그런데 네. 제가 갑자기 또 조수경 씨에게 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까 네. 고속도로에서 트로트 메들리 그렇죠. 요즘 한참 인기 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르가 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던 거랑. 저 노래 불러놓고 녹음한 다음에 완성된 그 음반을 듣고 웃음 빵 터졌잖아요. 왜요? 정말 생소해서 저 같지가 않아. 아.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뭐 이런 쿵짝쿵짝쿵짝. 어머 우스빵. 아니 근데 잘 불렀더라고요.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네. 왜 그 고속도로에 메들리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에코도 좀 많이 넣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본인 목소리만으로도 그게 떨림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정말 네. 노래를 그 색다르게 좀 불렀더라고요. 아. 예, 다른 분들하고 제가 완전 꺾기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치기로. 네. 해보니까 어떤 차이점?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었어요. 40곡을 예. 녹음을 했는데 예. 40곡이 선곡이 온 것 중에 제가 아는 노래는 4곡밖에 없더라고요. 네, 안동역에서 뭐 이런 등등 네. 4곡밖에 없었는데 네.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녹음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선곡이 왔어요. 70, 80으로 50곡이. 네. 이야. 아, 진짜. 아, 노래를 너무. 광안리에서 정말 회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그럼 몸이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예. 네. 잠시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유정 캐스터. 네, 현재 충렬대로 이로는 안락 지하차도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동래고등학교 앞 지점 가차로에 도로 포장 공사 중인데요. 윤주화 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현재 구간 후방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안대로는 남천동에서 백스코 요금소 쪽으로 현수교 부근 한 개 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정양조 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감전에서 주례 구간 다시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오늘 진양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번용로 외곽 가는 길 대연에서 광안 터널 진입 구간 부분 속도 줄이고 있고요. 반대 도심으로는 이동량 꾸준하지만 큰 정체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낙동대로는 서대신 교차로에서 서부 경찰서 쪽으로 1차로에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인 통신원 제보 전해 왔는데요. 참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 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위유진 리포터. 네, 오늘은 종일 찬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 10도에 그치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고요. 앞으로 찬 공기는 계속 밀려오면서 12월의 첫날인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람은 무척 차겠지만 하늘은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단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으로는 점점 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동해남부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B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입니다. 나이 들면 어깨 속도 바깥 날씨와 같습니다. 흐렸다 맑았다
천둥 번개가 저달을 반복합니다. 어떤 때는 어깨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똑같은 관절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50대와 같은 70대 어깨가 있고 70대 같은 50대 어깨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은 일, 음식, 운동, 잘못된 생활 습관 순서대로 망가집니다.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쓰는 데까지 다 써먹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고치기도 어렵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지금 내 몸을 저축해야 90대에도 당당하게 일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TVN 건강 캠페인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선불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후 택시에 승차하시면 택시 요금이 할인되는 택시 환승 할인제. 전국 최초로 부산이 먼저 시작합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세심한 친절과 배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택시 환승 할인 서비스. 부산 택시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부산. 다시 타고 싶은 품격 있는 택시 문화. 부산 택시가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부산 개인 택시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작은 이야기부터 귀 기울이며 앞장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부산광역시 의회입니다. 집에서 왜 조심조심 걸으세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입만 벙긋하세요?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TVN 차차차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리 조수경 씨, 남주인 씨 라이브 너무 멋지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실지 이야기 나누고 저희 헤어져야 네,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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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주인 씨부터요. 네, 네. 꿈은 꿈꾼자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계속 그 옛날부터 끊고왔던 걸 계속 간직하면서 네. 그걸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저는 사랑해볼 곳 당신만 사랑해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제 제 것이 올 게 왔습니다. 네. 나 혼자 왜 기다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즐기면서도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 네. 정말 승승장구 하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쏜다. 오늘요 전화 연결은 또 시간 관계상 못하고 저희가 상품 드릴게요. 7747님께 치킨 12마리 한꺼번에 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그 두리발을 운행하는 9년차 기사라고 본인을 또 밝혀주셨어요. 목적지까지 많은 분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힘내시라고 저희가 또 치킨 드릴 테니까 내가 쏜다. 어우,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구성의 김수정, 기술의 강윤석, 김준수, 진행의 보터 김진서, 진행의 저는 구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TVN